말씀이 행복이 되는 시간.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의 성모 관상 수도회에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새소리, 바람, 또 좋은 경치에서 네,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순서 시작하면서 신부님 여기 오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수도원장이 저하고 중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그냥 우리 집 같죠. 수녀님들도 이 수도원 생기기 전부터 제가 만났고 다 여동생들 같죠.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정말 편안해요. 여기는 그냥 제 집 같고 또 뭐 수도원장 부부가 언제라도 와서 쉬라 그러고 제가 사주풀이 한다 그랬더니 오케이 찍으라고. 덕분에 수녀님들이 지금 못 배워질 입어서 다 도망갔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주풀이 야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 세상의 교리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태오 복음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복음서 중에 마태오 복음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초기 경전과 유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당 부분을 담았다 그러고요. 루카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 깊이 있는 해석이 붙어 있는 성경인데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족보예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쭉 나오는 거죠? 가끔 어떤 신자분이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묵상이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족보를 아무리 봐도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족보는 묵상하라고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그럴 땐 건너뛰시는 게 좋아요. 자, 성경 묵상 방법을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다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내 눈길을 사로잡는 어떤 글이 보여요. 한 구절. 그럼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 동안 묵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제가 묵상하는 방법은 성경 구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위에 써놓고 그냥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메모를 해요. 내 생각을. 무슨 그 구절에 대한 생각을요? 네, 구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죠. 네. 그게 다 모아지면 이제 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많이 보면 좋다 그러는데 많이 보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많이 본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의 내적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어떤 시선이 바뀌어요. 내적 성숙도가 중요한 거지 많이 보는 걸로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JMS 정명석이 2000번을 봤다 그랬잖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적인 성숙을 꾀하면 복음이 다른 내용이 보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오 복음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9절에서 4절까지에서 나온 말씀은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뻗었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그런 일화인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치가 않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건 언제 오그라들어요?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그러죠? 무서울 때? 긴장될 때? 공포심이 있을 때? 불안할 때?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손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집어냈네 손이 오그라들어서 집지는 못해. 마비 현상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축되고 마비 현상이 오는 것은 사실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리사이. 그렇죠. 그 바리사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네. 신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대가 끊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그라드는 선을 펴주시는 그 일은 지금은 사제들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사목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손에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주는 것, 펴주는 거. 심장이 오그라든 사람의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해주는 것,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게 바로 사목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 거네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 종교 독재자들이나 정치적인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손을 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공포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항을 하는데 네. 문제는 종교 권력자들은 대항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공포 정치를 해도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비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바리사이들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부딪히는데 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대체? 율법학자들이 만든 그 공동체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폭력과정, 아동학대과정, 그 신자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 신자들을 학대하고 학대하면서 이 가학성 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네.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 가학성 성애자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희열감을 느껴요. 가학성애자들은. 근데 이것이 종교가 더 심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때려서 사람들한테 가학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데 네. 맞는 사람들이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교 가학성애자들은 그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때리는 것을 자기들을 사랑해서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도망을 못 가게 하죠. 안못 가는 가요, 거예요. 못. 안 가요. 아, 안 가요. 갈 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사이비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냐 그런다니까. 갈취를 당하고 감시당하는데도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교주에게 충성 경쟁을 누가 더 바치나. 근데 이런 사이비 공동체가 바리사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풀이 같은 프로를 통해서 그런 사이비 공동체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요, 예수님이, 본인의 강직함을 버리고, 바리사이와 좀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셨다면, 복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복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예수님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일단 결혼했겠죠. 안 돌아가셨어요. 결혼했겠죠. 장수만세 나가셨을 거고. 타협을 장수만세 뭐요? 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딜을 했을 게 틀림없고. 그러면 당연히 복음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고. 아마 기껏해야 처세술? 예수의 처세술. 세상과 타협하는 법? 요따 이 책이나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 그런 거 없죠. 그냥 타협한 사람들 중에 하나,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자, 이번엔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전 친정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격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편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바로 풀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뒤끝이 없고 시원하다는 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나 가족, 주변 분들이 저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며 충고를 합니다. 속상해서 친정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식구들이 불편해합니다. 평판이 좋았던 제가 왜 천덕꾸러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철이 없고 어른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예, 어른이 안된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철도 안 들었고. 일단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랬죠? 네. 속말로 금쪽이로 자란 거죠.
공주로 자란 건데,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손님이 온다 그래서 식사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 손님이 되게 솔직한 손님이야. 어서 먹어보더니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요, 개가 먹을 음식이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먹지 마라. 접시를 들어다가 얼굴에다 확 그러겠죠? 이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자기 할말다 했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귀엽죠. 애가 굉장히 뒤끝도 없고 뭐 자기 표현 다 하니까 아버지 눈에만 귀여워 보였던 거죠. 오구오구 이렇게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시집을 갔어.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있고 남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 이게 뭐 이게 살림살이 이게 뭐야 음식을 이따 이랬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난감하겠죠. 그래서 철이 들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뒤끝이 없는 사람, 쿨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뭔왜 여기 소리야? 와서 라고 하는 이렇지?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참 뒤끝 없고 쿨해 라고 얘기를 할때그 뒤에 있는 본심은 뭘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만 알아. 그 뒤에서는 다 다른 얘기 하는데 맞아요. 이 자매님이 너무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 해준 얘기를 그냥 그대로 다 믿은 거죠. 뒤끝 없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자기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다 쌓아요. 쏟아내서 자기는 시원한데 맞아. 남들한테 다 오물빠가지를 뒤집어 쓰였으니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시집을 가니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크면서 계속 오냐오냐 하고 네가 최고야, 네가 너 뒤끝 없어라는 소리 듣다가 갑자기 반대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 안에서 충격이 발생해요.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은 나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주면은 정직하게 나한테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공주한테 누가 정직하게 말을 하겠어요? 공주는 외롭죠. 아니, 가서 뭐 얘기했다가는 공주 좀 혼쭐이 외로워.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 못하죠. 눈치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의식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은 남의 눈치만 보는 병적인 자의식,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남의 눈치를 너무 안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은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고. 독불장군. 그래서 그게 반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남의 눈치 봐도 안 되고, 너무 안 봐도 안 되고. 그 인생을 산다는 게꼭 이렇게 그 뭐예요?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치를 봤다가 안안 봤다가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그 적당히가 안 되면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 살기 힘든데 자매님도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일단 주변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한테 충고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제일 좋죠. 혼자는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딱 쿨한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을 보일 거고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충고를 좀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뭐 금쪽이든 공주님이든 다 좋으니까요. 마음에 쌓인 이야기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신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